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 딱 도착했는데 이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빗소리를 여러분들도 온전히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프닝을 조금 오늘은 늦게 찍고 있어요. 오늘 가져온 텐트는 여러분들도 처음 보실 텐데 제가 사계절용으로 쓸만한 쉘터가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중고로 구매한 텐트예요. 미니멀럭스 V하우스 M 사이즈여서 혼자 쓰기 딱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깜짝이야. 여기 앞에 폴대를 세워놓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무너져버리네요. 5분도 안 됐는데. 이게 이쪽 면에 우레탄 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은 다 떼주고 우레탄 창을 한번 달아줘 볼게요. 이 메쉬 창은 이렇게 말아서 고정해주면 돼요. 시간 관계상 생략했지만 우레탄 창 지퍼가 한쪽 면에만 있는데 제가 반대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뷰는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탭 다 뽑고 텐트 뒤집어서 돌려서 우레탄 창을 설치를 방금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개방감 완벽해. 여러분 오늘 분홍이 안 온 줄 아셨죠? 텐트 다 쳐가지고 이제 분홍이 꺼내주려고요. 그동안 차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살짝 사그라들어가지고 타프를 치고 여기 앞을 열어주는 게 개방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 새로운 화롯대를 가져왔어요.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던 화롯대가 800도씨 화롯대인데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더라고요. 연통 있는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어떤지 한번 써볼게요. 역시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비가 소용이 없어요. 일단 이 화롯대가 너무 기대돼. 기다려. 일로 와. 오늘은 오랜만에 냄비밥을 해보고 있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했을 때는 물을 잘못 맞췄는지 좀 실패했었거든요. 오늘은 쌀이랑 물이랑 1:1 비율로 놓고 불을 조금 약하게 해놨어요. 어쩜 이렇게 잘 했지? 오늘 요리는 낙곱새예요. 밀키트인데 기대 이상으로 되게 구성도 좋고 맛있어 보여요, 지금. 당연 맛있는데?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진빔 하이볼 해먹으려고 좀 챙겨왔어요. 평소에 먹던 하이볼은 아니고
이 얼그레이 시럽을 타가지고 얼그레이 하이볼을 해먹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되게 유행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서 조금 먹어봤어요. 컵도 이렇게 유리잔 가져왔어요. 짠! 하이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비는 거의 다 그친 것 같아요. 지금 물소리 나는 거는 여기 앞에 계곡이 있어서 나는 소리예요. 불이 꺼져가지고 비켜주세요. 이거 화롯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산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막혀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이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연기가 여기로 나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장작이 조금 젖은 것 같아요. 이런 잔 부시래기들 같은 거 넣으면 되게 잘 붙는데. 이런 거. 역시 선풍기가 직방이에요. 오늘 잘 때는 여기 이거 타프를 걷어놓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뭔가 쭈글쭈글하게 피칭된 것 같아가지고 살짝 아쉽다.
오늘 처음 친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다음에는 좀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우레탄 창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그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는 도중에 해가 떠가지고 텐트를 말리고 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젖은 텐트 집에서 말리려고 하면은 되게 번거롭거든요. 오늘 여기 캠핑장은 사이트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평일에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되게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개수대 시설도 너무 좋았고 또 개수대에는 일회용 수세미도 비치돼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여기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캠핑장이었어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